성모님. 1994년 2월 3일 날은 제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는데 2층 다락방에서 그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봉헌하고 생활 기도 바치면서 9시 30분 경에 막 호흡을 마구 있었어요. 그때 성모님 처음에 눈물을 쉴 때 그 단수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계속해서 커지시더니 진짜 성모님으로 변화되셔가지고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시고 하얀 드레스에 파란 망토를 걸치시고 오른손에는 묵주를 드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눈을 감았다 떴다 했는데 성모님이 잘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난 거예요. 성모님께서 너무나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날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 바로 이 세상에 벌이 내려질 수 없는 것을 경고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마지막 나주에서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온몸을 닿지 않아서 향을 여시고 주문 부원에 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성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묘병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혈이 흘러나오시고 또 제가 성당에서 미사할 때 그렇게 입에서 성체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성체가 아니래요. 근데 억지를 부리려면 한 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성혈을 흘려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십자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눈을 보실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동행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토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성시간에도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봉헌하고 고해성사 보고 탈 때 예수님께서 전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은총을 받으시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해요. 성직자들까지도 안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하기는커녕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도 나중에 사람 귀가 간사하잖아요. 그래 좋다고 여기 기적수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그 사람이 PD숍에서 거짓말로 세균이 득실 그리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물통에 받아다가 놓고 먹다가 물통을 그냥 깨지게 던져버리고 욕하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안 보셨어도 이렇게 완전히 믿고 오신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은 진복자예요. 그러나 총을 받고도 뒤돌아서 버린다면 모두를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아주 조그만 충고도 못 받아들이고 조그만 것에도 분심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2007년 2월 3일날도 묵주기도 할 때 갈바리 등산 다 돌고 성혈 조배실에서 가시왕스심을 묵상했습니다. 성혈 조배실에 성혈 모셨죠. 제가 보는데 성혈 돌에 가시왕스신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간 거예요. 제가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가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나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시왕스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갈바리아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갈바리아 동산 예수님 성심에서 빛이 성혈로 비춰놓은 거예요. 거기서 빛을 또 우리 순례자들한테 다 비춰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빛 받으셨습니다. 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눈으로는 못 보시지만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거기서 빛이 계속 비춰나오는데 세상에 밑에 돌들 있잖아요. 그 밑에 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낮에서는 돌들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청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을 쳐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인간과 인간이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부추깁니다. 말도 잘못 듣게 해서 상대방에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좋게 안 듣고 하나를 막 야단친 것 같고 무섭고 무서워하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들을 우리는 쳐부숴야 됩니다. 세상을 마귀가 망공권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분열의 마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놓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마귀들은 가장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마귀의 그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분신 가더라도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나한테 이야기했을 거야 기분 나빠질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쓰러집니다. 마귀는 싸우게 하려고 부채질 한다니까요. 그걸 싸우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고 또 공동체에서도 나가게 되고 정말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성모님 메시지 말씀과 많은 말씀을 우리 기획과장님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5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1982년 사순절 때 고통을 달라고 정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비자 때부터 성령운동을 하는데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봉사자들 뭐라 하더라. 근데 애원의 은사 받으신 분 중에서 겸손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누구를 치유해 줬다. 또 누구를까지 비판하고 애원의 은사는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집 구조가 잘못돼서 어디를 바꿔야 돼. 너희 남편은 직장을 옮겨야 돼. 또 너희 아들은 뭐 어디로 가야 돼. 그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안 하면요 호통을 치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절대 호통 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조사위원 신부님은 나한테 메시지로 하늘에 내려오려면 추신데 어떻게 내려오시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시공간을 토하신 분들이에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운동할 때 해남에 지도신부님이랑 같이 갔어요. 봉사자들이 신부님은 강론을 잘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적어서 제가 막 뒤에서 이야기한 건 흉이에요. 뭘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본인에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신부님한테 말씀 드리자고 했어요. 왜 뭘 시키냐? 감히 신부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 평신도가 어떻게 신부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래요. 막 나다라. 그래서 예수님 저 신부님 강론 좋은데 다른 사람들 다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데 신부님이 네, 왜? 제가 너무 말 못해서 이제 막 저는 제일 새내기잖아요. 전부 기존 봉사자들 있는 데서 신부님 왜? 말 못하고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니까 말해. 신부님 강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톤을 높여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율리야 잘 말해줬어. 내가 말할 때 아주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 날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맙다 율리야. 저 제일 뒤에 앉아서 내 말씀 들리면 딱 해주라.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났을 때 신부님도 그래서 신부님 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적게 하세요가 아니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신부님이라도 강론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강론이 너무 좋아졌어요. 성경 봉사대장님이 예수님 이 어린 분한테 제가 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들 많잖아요. 제가 예수님 이 사람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니까 입으로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 치유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면 제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고통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지 왜 네가 받냐 오만하게 말이야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제가 고통받는다는 게 교만입니까? 제가 82년도에 이 천하디 천하디 욕심을 끊임없는 병고를 신을 말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티끌만큼만 도움이라 배울 수 있다면 제가 받는 고통은 얼마나 행복한 고통을 갖고 이미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인간이 받는다고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고통을 제가 받는다고 하면 안 되냐고 유명한 신들도 성령봉사 유명한 평신도 목사님들한테도 다 찾아가면서 면담을 정해서 물어보고 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어떤 신부님 한 분만 나는 그런 고통을 청할 수 없겠다 나 같으면 어떻게 내 고통도 힘들어 죽었는데 남의 고통 받는다고까지 하냐 나는 주님 뜻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분만 영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한테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으려는데 그때 서울 봉사자 회장에 갔을 때 광주 봉사자 한 분이 항상 제 자리 제일 앞에다 잡아놔요. 자리 딱 잡아놓고 이제 정문 앞에서 저 기다렸다가 제가 오면은 거기다 앉혀요. 예수님 이번에는 꼭 제가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제가 맞다면 맞다는 진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에 불이 있죠.
요 세계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지금 한 세간의 고통을 받는 것이 옳다며 빨간불을 제 가슴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세상 제 앞에서 빨간불이 제 가슴으로 탁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자리에 맡아준 그 이 마리아 장님이 그때 감실에서 자비의 빛처럼 쫙 퍼져나오더래.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못 봤어요. 우리 앞으로 오니까 그 자매님이 불이한테 온 줄 알고 좋아가지고 탁 이렇게 손을 쫙 펼쳐. 그러니까 그 손이 내 가슴 있는데 맞죠? 그런데 빛이 오면서 자기 어깨는 다 피해서 나한테만 쏙 들어오고 아프게 엄청 뜨겁게 해서 불이 났어요. 그 자매님이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봤다 그러고 가르쳐 주셔요. 봉사자들이 저한테 고통 받는다고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한 번은 봉사자들 같이 있을 때도 고통을 받았는데 한 자매가 형님이 고통 받는 거 다 교만이래. 그래서 제가 엘사벳, 그거는 엘사벳 말이야.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냐. 근데 성인 성녀들이 내 고통을 거두하십시오 하신 성인 성녀들이 있냐. 순교자들 왜 순교를 했냐.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전부 무릎 꿇고 방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님만 느껴가지고 오자마자 나를 그냥 막 엎을 놓고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율리아 2년아, 네가 정말 그동안에 성경 공사를 했으면 응? 너는 지금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너는 그래도 나보다 더 배웠으니까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이것이 뭐야. 네가 성경 운동 안 해서 그런다고 되게 아주 굉장히 맞았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마라도 찍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성경 봉사에서 또 부르면 또 가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해요. 수염들도 많이 왔어요. 그 고통 중에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 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면담을 해주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광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윤료 회장님이 이제 1인실에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1인실에 있으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4인실로 들어가니까 어머, 이전에도 거기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너 천주교 신자 맞니? 전에 굉장히 재밌었대요. 나는 그렇게 재밌게 해줄 수도 없고 나는 그래도 쉬고 싶어서 왔는데 하고 이제 촛불 켜놓고 기도만 했는데 처음에 문만 열었다 하면 옆에 환자가 깜짝깜짝 놀래요. 안타까워서 속으로 기도라도 해주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혈류만 나오는 거예요.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 놀래냐고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셔. 주사 한번 맞으려면 얼마나 아프대.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을 맞아요. 그러니까 겨우 목숨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요, 그 전에 아까 그 해남 갔다 했잖아요. 신문하고 봉사 들고 가고 해남에서 3박 4일을 피자했어요. 근데 갑자기 앞으로 가고 싶어요. 한 중간쯤에서 어떤 자매 옆에 앉았어요. 그 자매님 손을 가만히 잡더니 그 자매님이 바라락 떨더라고요. 그래서 탁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 자매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잘 아시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생길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그리고 병든 것이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십 몇 년을 계속 아파서 아주 적은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다 다녔는데 계속 아까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정이 있다니까 그거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내가 손을 잡으니까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때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한밤 날 계속 하니까 피곤할까 뭐 다들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나서 제가 나가니까 그냥 전부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주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어디가 뭐
주인공이 나타나셨나?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년 넘었으니까 별 군데도 다 다녀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어도 치료를 못 받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소리내서 유창하게 기도 넣은 것도 아닌데 그냥 손잡고 잠깐 있는데 치유가 돼버렸다. 처음에 손으로 뜨겁게 정겨온 것처럼 하더니 가슴으로 머리로 이렇게 탁 돌았대요. 말씀 끝날 때까지 제가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됐다고 가족들이 처음 본 거예요. 가지고 절대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고 저는 잠시 잠깐 도구로 쓰였을 뿐이니까 오로지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고 숨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 절대 나 혼자는 기도해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심장 파열된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착각된 걸 너무너무 울어요. 그래서 주사 놓을 때 손잡고 기도합시다. 주사 맞을 때 간호사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머머머 뭔 일이냐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노이로제도 다 치우고 있어요. 가지고 간호사가 주사 넣으면 안녕하 그러니까 같이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웃는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뮌헨시험 하러 갔어요. 하얀 거 먼저 마시잖아요. 그리고 마취제 먹고 있다가 내 병실 구병동인데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이다고 제가 올라갔더니 그 자매가 기증자가 없어가지고 소변질에서 혈류만 나오고 먹지도 잘 못하고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땀과 치리에 빠져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하신가 보다. 그때는 아니면은 지정해 놓으신 것을 찔렀는데 안 찌르시니까 기도해 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어서 빨리 해주세요. 어서요 어서요. 그자면은 누워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기억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했더니 도저히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냈을 것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렸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벽에 흘러내려가지고 시트 환자복에까지 다 젖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새 천사가 어떤 부위를 예쁜 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이 땀을 흘리면서 이쪽 천사가 또 이쪽 걸 내려서 다 끝나고 나서 이리저리 다 살펴보더라고요. 이제 완벽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또 딱 나타난 거예요. 내 천사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 새 천사가 했는데 한 천사는 무슨 천사지? 근데 예수님께서 귀에다 대고 소천사란다. 소천사는 스스로 못하지만 옆에서 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수리해 주셨구나. 아, 네. 주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한 방에 수리해 줄 수 있고 하루 안에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늘 틀려요. 근데 천사를 시켜서 수술해 주셨구나. 그래서 시트를 떠들어보니까 세상에 흘려가 어디로 가버리고 정상적인 소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뭔데요? 오 주님 참 영광 받으셔서 주님 당신께서는 이 저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이 자매를 부르셨습니까? 아멘. 이 자매가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어서 이 자매를 부르셨군요. 아멘. 혈령지 소변지 보기도 전에 그렇게 영광을 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매가 벌써 믿은 거예요. 아멘. 내가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인데
냉담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기둘도 이 사람 이러고 돼버리니까 초상집이 된 거예요. 기증력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랬는데 세상에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둘이 막 울었어요. 얼른 알립시다. 뭘요? 치료됐다고 알려야죠.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알려야 된다고.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어디서 누구냐고 말해도 저는 바로 이름표를 감춰버렸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말한 거예요. 의사 와가지고 떠들어보더니 그 검사해보기도 전에 와 이럴 수가 없는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심장이 완벽하게 정상이 됐어요. 제일 힘든 게 어떤 암보다도 심장 망가지면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상으로 됐어요. 심장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날 퇴원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치유받았는데 하루라도 더 있다가 가라 그랬더니 그럼 그래야 되겠네요. 그 이튿날 나하고 같이 퇴원했어요. 그 사람 기도해주고 나서 또 내 옆에는 이쯤을 1초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와 얼마나 목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까요. 1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검사를 4번씩이나 해봐요. 가래검사를 4번씩이나 해갈 정도면 다른 병실에 입원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병원은 폐결핵을 제일 잘 본 곳이에요. 근데 하는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는 판단을 안 해야 됩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침할 때 생활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미용실하지, 사람들 막 면담하러 오지, 쉴 사이 없으니까 집에서 유료 회장님 병원에 가서라도 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아주 눈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요 내 쪽으로만 대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정말 이 자매 이 기침 한번 할 때마다 죄인들이 해결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하라고 보내주셨으니 기침할 때마다 한 영혼씩 구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다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성화 기도를 계속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매들도 힘들잖아요. 제가 사랑의 멜로디로 듣게 해주셔서 자장으로 듣고 잠들을 잘 자리십시오. 그 놈이 진짜 잘 자더라고요. 그 자매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 자매님 기도하실까요? 예, 하지 마자도 못내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이제 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이제 다 이야기를 얼마나 울기 시작해갖고 막 아주 펑펑 우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아니 젊은 아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속임말을 이제까지 단 한 사람한테도 해본 적도 없는데 우찌 아줌이 나를 쪽집게처럼 다 한다요?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할 때 제 그 기억에 들어있지도 않고 하느님 아시니까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침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기침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의사가 검사해보고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이제 가봐야지. 네? 오늘요? 그 시간이 두 시간에 걸렸어요. 먹고 있다가 그것도 생각 못하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위례식하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꾸 난리였대요. 그렇게 난리였으면 한번 와보기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방송하든가. 그래 방송했겠지만 우리 길을 막아주셔서 기도 딱 끝나고 치유해 주시고 나서 도구로 이제 사용 다 하셨으니까 이제 가봐야지.
예수님 다 이러셔요. 딸아 이제 가봐라 안 하셔요. 딸아 이제 가봐야지. 마치 이제 두 시간 전에 먹어버렸어도 그냥 자겠어요. 이제 끝나고 오니까 3일 동안 아주 쉴 새 없이 하는 그 기침 환자가 다 치유됐다고.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퇴원하라 해서 짐을 싸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는데 새댁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다고. 우리 저하고 또 울고 서희만 보는데 안 보고 또 울고 그분은 갔어요. 한 6개월 후에 광주 카톨릭 센터에서 성령 기도회는 항상 저희들이 가거든요. 8시부터 시작하는데 장부가 농촌이도 작물개장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사이클 타고 다니다가 집에 나도 녹초가 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계속 제가 성령 기도회 모시고 다녀요. 가면은 딴 사람들은 그냥 금방금방 가는데 사람들은 나만 붙들어 만나줘요. 근데 하루는 장부가 여보 우리 기도회 끝나고 바로 오면 안 될까? 뭐 그래야죠.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놔줘야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사랑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장부 나한테 미안해갖고 그날 또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자매님 이제 헤어진 지는 6개월 됐어요. 그날 이제 7시 20분이 됐는데 장부가 안 온 거예요. 카톡센터까지 가려면 미용실에서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또 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걸려요. 내가 한 열보잘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 내가 길련도 해주리라. 아멘. 장부가 7시 20분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로 나갔어요. 근데 용실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택시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광주 안 가세요? 예? 광주 카톡센터 가는데요? 그랬더니 1,000원씩만 내시오. 그래서 세상에 2,000원이고 도착하니까 55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기도에 딱 참석하게 됐죠. 아멘. 기도를 마치고 얼른 나오는데 아 금세 붙잡아 버린 거예요. 사랑 인사 나누다 보면 또 아이 집에 오면 11시라니까요. 근데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한테 받으면 안 될까요? 굳이 나한테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봉사자한테 같이 오면 이렇게 다 바쁘다고 가버려요. 나 혼자 하면 또 윤리한테 또 기도받고 나섰다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월산동에 대학 교수 부인 안에서 자매한테 막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꾹꾹 찔러요. 낡아서? 예. 왜냐면 제가 성령 운동, 성령 세미나, 성령 비전 봉사자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맨날 앞에 세우니까 아주 우선꽃이 피었다고 그랬거든요. 아가씨 봉사자라. 나는 몰라도 딴 사람들은 아니까 네 알죠. 그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기도이면 중중이 다 서르잖아요. 장부한테 일찍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 어쨌든 조금만 기다릴래요? 그러고 장부가 그래 그럼 또 기다려줘요. 맞아 기도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딱 떠오른 거예요. 느낌 오니까 나한테 그분인 거예요. 어머 자매님 웬일이세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나는 얼마나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라오. 이제 전라도 말 내가 그 즉시로 그냥 성당을 찾아버렸어. 찾아버렸고 바로 성당을 가버린 거예요. 성당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거기 성령 기도회까지 온 거예요. 그분도 내가 성령 기도회라는 거 몰랐죠. 근데 보니까 놀라갖고 나한테 나도 좀 해주셔잉 그래서 예? 그분 이제 모르고 자기는 나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분도 안 보고 울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도 그때는 제가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애들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샘치고 또 봉헌하고 생활기도 바치고 또 위례 시간에 늦게 갔으니까 내 탓으로 이 의사 얼마나 힘들었어요. 5대 영상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생활하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이 오늘의 영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기뻐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목했더라도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고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목했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또 일치하고 또 자녀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고 또 공동체에서도 서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항상 온유하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남은 한 생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한 생을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과 성모님 계신다. 낙에서 발라진 주님과 성모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위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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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멘. 예수님 말씀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3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부름에 아멘을 응답한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내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그리고 내가 예배하여 택한 작은 영혼의 극심한 보석의 고통이 따르는 희생과 사랑과 아름다운 봉헌의 마음을 보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사랑과 자비의 빛을 보내는 것이다. 아멘. 자, 나와 내 어머니가 함께 동행해주는 이곳에 모여와 기도하는 너희 모두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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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2월 3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어서 나에게로 와 주님께로 가자꾸나.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우발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바쳐주는 기도와 희생, 보석과 봉헌, 그리고 극기와 청빈과 고통을 모두 모아서 티없는 내 성심의 잔에 담아 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바쳐드리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까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한다면 하느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진심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죄를 용서 청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사랑의 불을 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중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오늘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놓읍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뇌, 우리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외로움들을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면서 이제까지 외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계시니 저 부여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성모님께서 가시는 길 그 겸손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걸레가 사랑의 손수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닦아주는 걸레가 된다면 참 사랑과 참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내 예수님, 내 성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자녀들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도 남겨오실 수 하신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맡은 것을 뚫으시며 그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꼭 닮은 쌍둥이 동생님들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당신의 도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나주에서 발언하시고 현존하시면서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달아드오니 어머니 저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생활의 기도로서 봉헌하면서 생치고의 영성으로 성모님 말씀 명심하고 내 각과 봉헌으로 완덕을 향해 마리아 방주 타고 내 한 생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아멘으로 나갈게요. 성모님 성심 안에 저를 바쳐 샘치고와 내 탓으로 봉헌하면서 어머니 저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저는 아멘으로 따르옵니다. 성체와 성혈로서 현존하시니 죄인이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 명심하고 오대 영성 실천하여 엄마 손잡고